봄바람이 마음을 간지리나 싶더니 어느새 풍경도 포근해졌습니다. 이제 막 돋아난 새싹들이 밖으로 나와보라고 손짓하는 날씨. 시인은 집을 나서지 않았습니다. 시인을 책상 앞에 붙잡아 둔 것은 옛 추억입니다. 사진 속에 담겨 있는 빛바랜 시간들,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 아련하게 떠오릅니다. 뭐 숨바꼭질 하면서 논다든가 놀았다든가, 또 명절에 뭐 놀았다든가, 또는 할머니가 뭐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그 장면들이라든가, 이제 뭐 작은 어머니가 여기 집이 옛날에 여기 집이 있었거든. 여기 작은 어머니가 이제 저녁에 와서 하는 그 이야기 하는 장면이라든가 이야기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뇌리에 탁 박혀 있는 것 같아. 그리운 추억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언제나 할머니가 있습니다. 호롱불 아래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잠들던 밤. 세월이 흘러 어느덧 할머니의 나이가 되어버린 시인. 그 시절이 그리울 때마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를 꺼내봅니다. 떡을 팔러 간 어머니가 호랑이를 만나는 대목. 어머니로 분장한 호랑이가 오누이를 속이는 부분이나 오누이가 나무 위로 도망치는 장면은 지금 봐도 손에 땀을 쥐게 하죠. 그런데 이 이야기에 아주 중요한 한 장면이 빠져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. 오늘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전래동화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이른 아침부터 경운기 소리가 울려 퍼지는 한적한 시골 마을. 이 풍경 속에서 콩쥐팥쥐 이야기가 탄생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어디 일을 갔다 오셨나 봐요? 예. 네. 어디 갔다 오셨어요? 저 건조장에 물 좀 질다 놓고 왔어요. 아, 뭔 건조한? 예. 고추. 고추 뭐. 예. 옛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을 것 같은 풍경. 문득 떠오르는 추억 하나가 시인의 발걸음을 붙잡습니다. 우리 할머니는 뭐 얘기를 하루 종일 세 가지만 해줘요. 세 이야기만. 그래서 얘기를 많이 들으면 가난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세 가지만 하는데 거의 뭐 밤마다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수많은 이야기가 있죠. 뭐 별스러운 이야기가 다 있어. 뭐 호랑이 뱃속에 들어가지고 고래 잡는 이야기도 해주고 하여튼 뭐. 길을 가다가 골목을 돌아서면 쪼그리고 앉아 울고 있는 콩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심술궂은 팥쥐 모녀에게 된통 시달림을 당했나 봅니다. 쓰러져가는 옛집 앞에서 걸음을 멈추니